오랜만에 공조 카페에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성입니다. 갱년기 홍조로 고생하고 있는데 두유가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속이 불편하고 홍조가 오히려 더 심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우울증이나 골다공증, 안면홍조 등 갱년기 증세를 완화한다고 하여 두유를 먹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콩 속에 있는 이소플라보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데 부족한 에스트로겐을 공급함으로써 갱년기 홍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읽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연구이긴 하지만 지난 1998년 미국 영양학자들은 콩 단백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술에서 콩 단백질 이소플라본이 폐경기 여성의 심장병, 골다공증, 안면홍조 등 갱년기 증상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의해주신 분은 두유를 먹은 뒤왜 홍조가 더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로 의심되는 것은 문의하신 분의 홍조가 갱년기 홍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중년 여성에서 홍조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갱년기 홍조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부 장벽 손상으로 인한 홍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홍조의 증상을 좀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열이 난다고 할때 얼굴 부분에서 집중해서 열이 나는지, 목부터 얼굴까지 열이 나는지, 그리고 상체 전체에서 열이 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갱년기로 인한 홍조는 얼굴, 목, 머리, 가슴 부위의 피부가 전체적으로 붉게 변하게 되고, 열감은 30초에서 5분 정도 상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열감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땀이 나기 시작하고 몸이 춥고 떨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열감이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반복되며 상체 전체적으로 열이 나고 땀이 나며 우울감, 불안감, 합병, 불면증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갱년기 호르몬 문제구나 하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열감은 있지만 땀이 나지 않고 얼굴 등 특정 부위에 열감이 집중되고 오랜 시간 지속된다면 갱년기 홍조가 아니라 피부 장벽 손상으로 인한 홍조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에는 갱년기 홍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두유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분의 경우 갱년기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클렌저나 각질 제거 등으로 피부 장벽이 손상됐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피부에 염증이 생겼고 열감이 솟구친 것으로 보입니다. 50대 중년 여성이 클렌저나 각질 제거를 수십 년 동안 사용했다고 가정한다면 피부가 온전한 것이 이상할 지경일 것입니다. 오랜 기간 폼클렌저를 사용한 결과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긴 시기와 갱년기란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갱년기 홍조로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10대나 20대 젊은이들 홍조가 급증한 것도 바로 폼클렌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폼클렌저가 대중화된 것은 불과 10에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폼클렌저를 10년 동안 사용했을 때 피부 장벽이 손상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중년 여성이나 젊은 세대 모두 같은 시기에 홍조가 나타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두유를 마셨는데 속이 불편하고 홍조가 더욱 심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콩 속에 있는 피틴산과 베타콘글라이신과 글리신인 같은 이런 성분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 성분들은 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미네랄 흡수 장애나 장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이 나빠지면 피부에 영향을 주어 안면홍조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분이 두유를 먹고 홍조가 더 심해졌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해 보면 첫째는 홍조가 있을 때 이것이 갱년기 홍조인지 아닌지 먼저 살펴보고 피부 장벽 손상이 원인이라면은 폼클렌저나 각질 제거를 당장 중단하고 물세안이나 비누세안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콩 음료를 마셨을 때 소화장애가 있거나 홍조가 심해진다면 콩 음료를 중단하면 그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